들어간다. 시장 커버! 커버! 커! 커! 함께하면 기분 좋아지는 시장, 제천 내토시장에서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먹거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요. 지난주에 네네. 용관의 신님이 잘 뽑아주셔서 네. 저희가 배불리 먹지 않았습니까? 왕족발. 아, 그렇죠. 왕족발. 기가 막혀 왕족발 먹었죠.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 성건의 MC 한번 뽑는 걸로. 아, 그러십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 어디 좀 뽑아야 되는데. 네. 아, 띠용! 최첨단 시스템. 아, 대박입니다. 네. 봤어요? 네, 효과음 봤어요? 오, 바로 나와주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제가. 자, 이쪽에서 뽑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또 뽑기 운이 좋습니다. 자, 어떤 걸까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제천 내토시장에 오늘 만나볼 맛집은? 돌솥밥 정식. 와, 이름이 기가 막히네요. 예. 메밀전 돌솥밥 정식. 그러니까 메밀전이 나오는 돌솥밥 정식이라는 그쵸. 얘기잖아요. 글만 읽어도 이미 배가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눈과 입으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돌솥밥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럼요.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서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가죠. 시작. 거글! 대통령도 인정한 최고의 전통시장, 제천 내토시장. 입으로 즐기는 먹거리, 눈으로 즐기는 볼거리가 가득해 언제나 기분 좋아지는 곳이 바로 이 제천 내토시장인데요. 수많은 먹을거리 중 이번 주 시장 보고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꽃다운 외모의 사장님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돌솥밥 정식입니다. 종류도 가지가지, 맛깔스런 반찬부터 갓 지은 돌솥밥, 생선구이, 더덕구이, 그리고 황태구이까지. 아이고, 많다 많아. 정성 가득 돌솥밥 정식,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오, 아니 근데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들어가 있나요? 잡곡이. 네. 어. 저기 팥, 콩, 대추, 네, 좁쌀, 또 수수쌀, 쌀 이렇게 해서 오곡 영양밥이고요. 네. 네. 뭐 들어갔다고요? 네. 팥, 수수, 쌀, 대추, 콩. 알겠습니다. 좁. 그만큼 건강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네.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한번 찌는데. 이 밥하는 시간은 8분 걸려요.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네. 대충 예상은 되지만 네. 밥을 먹을 때 우리가 밥을 해서 이렇게 공기에 담아줘도 맛있어요, 사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돌솥을 추구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곡밥이라서요. 네. 팝콩이 잘 안 익기 때문에 아. 저희는 이제 네. 요 네네 압력 소스로 하고 있어요. 네. 네. 원래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네. 이게 전기밥솥보다 압력밥솥으로 한 밥이 훨씬 더 찰지고 맛있더라고요. 아~ 이제 집에서도 먹어보면 그렇죠. 저희도 네. 항상 압력밥솥. 아, 그랬어요? 전기밥솥을 아예 없앴어요. 아, 집에요? 어. 그게 엄청 손이 많이 가거든요. 설거지하기도 굉장히 귀찮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맛있는 밥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돌솥이 네. 메인이긴 하지만 네. 이 앞에 봐봐요. 아, 이 앞에 지금 일단 우리가 얘기했던 이게 메밀? 네. 전! 네. 전, J-U-N. 메밀전이 특별하게 또 여기에 이렇게 이게 주연이고 조연인가요? 아니면 주연이고 조연인가요? 주연이고 조연이에요. 조연인데 네. 메밀전이 조연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희가 또 이제 내토시장 입구 네. 1층에서 전집을 해요. 제사 아~ 음식 같이. 네. 그래서 2층에 식사하러 오시면 저희가 요 메밀전을 같이 드리고 있어요. 네, 네. 맛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네. 지금 보면 2인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찬이 너무나 있다는 얘기. 몇 찬이에요, 이게? 반찬은 12가지예요. 12가지. 네. 거기에다가 네. 이제 황태와 황태구이, 더덕구이, 네, 그리고 고등어구이까지. 네. 고등어 한 손. 네. 야, 진짜 야. 이 양이면 이건 지금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너무나 먹을 아, 게 많다는 얘기죠. 아니, 이렇게 반찬을 많이 하는 또 특별한 이유. 아, 제가 이 백반을 오랫동안 해서 늘 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어가야지만 될 것 같아요. 홍현 식당은 반찬이 이렇게 다양하게
토속 반찬을 하다 보니까 네, 토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찬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네, 네 있어요. 기존에 네. 다른 데서 하셨던 밥집의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네. 네, 꾸준하게 이게 많이 들어야겠다. 네, 네. 네. 양질의 것을 많이 그 제공해야겠다. 그런 네. 생각으로 계속 네, 가져오시나 보네요. 이 마음 마인드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네, 손이 많이 가는데 너무 즐거워요. 아, 즐거워요. 아, 네. 즐겁다. 아, 정말 여기가, 즐거워요. 여기가 핵심 포인트. 네. 즐겁게 일하고 계시다. 네, 네. 아, 맛있게,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것도 즐겁고. 네. 음식을 하시는 것도 즐겁고. 네, 네. 아, 음식을 내오는 것조차도 즐겁고. 네. 이야, 대단하네요. 자, 우리 집 네. 반찬이 왜 맛있어요? 저희 집 반찬은 뭐 나물을 볶아도 식용유보다는 들기름을 좀 사용하고 그리고 뭐 저 이런 조미료를 좀 소금 같은 것도 구운 소금 갈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덜 느끼하고 네 아, 그런 담백한 맛이에요. 네. 고급스러운 식재료들을 많이 사용하시네요. 아주 한눈으로 봐도 되게 건강한 반찬들이 쫙 깔려있는 거. 네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단 밥 자체에 오곡이 들어가 있고 이 건강한 오곡밥이다. 네. 라는 게 한눈에 봐도 오지 않습니까? 네. 강한 발언이셨네요. 네, 정말 건강한 밥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제천 내토시장에 오면 먹거리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재배하고 채취한 재료로 만드는 반찬.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12개의 반찬을 만드는 것. 이게 정성이 없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인 것 다들 아시죠? 반찬뿐 아니라 더덕구이부터 황태구이 그리고 고등어구이까지. 끝이 아닙니다. 재배한 오곡 가득 넣은 압력 솥밥이라니. 정성의 손맛까지 더해졌을 음식들이 얼마나 맛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이제 밥을 이제 오곡밥은 네. 여기다 이렇게 떠서 그죠? 네. 저희가 떠서. 네. 저도 좀 열어볼까요? 네. 그냥 열면 돼요? 네. 돌려서 네 드시고 네 밑에 누룽지 드셔야 되니까. 떠서. 네. 지금도 기름 모락 나고 네. 있어요. 저기서 이제 물을. 그다음에?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제가 버릴까요? 네. 이야. 아니 이렇게 푸짐한 밥상인데 우리가 가격을 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자, 가격이 궁금합니다. 가격은 쌀밥은 1인분에 10,000원이고요. 오곡밥은 1인분에 13,000원이에요. 이렇게 네. 반찬 12가지의 반찬이 나오고 네. 애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이 네. 계속 나온다. 그 네. 말씀이시네요. 네. 이게 너무 정갈하잖아요. 보시다시피. 네. 그래서 아, 부모님 모시고 와도 너무나 좋은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용하게 차분하게 먹으면서 그렇죠. 돌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건강한 정식이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또 메밀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같이 맛볼 수 있는 네. 아주 맛 좋은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별미죠, 별미. 자, 맛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저는 주연 드시는 거예요? 주연. 아, 주연 먹겠죠, 주연 네, 먹어야죠. 주연 드셔야죠. 네. 아니면 저는 네, 더덕구이를 좋아하니까 네. 네. 야, 이거 보십시오. 이 더덕, 이거만 먹어도 정말 이게 밥도둑이에요. 엄청 먹고 싶었습니다. 네. 어떠세요? 와, 입안이 좀 건강한 소리 나는 거 봐. 저는 한번 맛보세요, 저는. 저는 간장 찍어서. 간장 찍어서. 조연이라고 했던. 네. 저 먹어보겠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어요? 왜 조연이에요? 왜 조연이에요? 주연이어야죠. 주연이어야 됩니다. 우연히 누리였네요. 야, 이거 배추죠? 네. 굴솥밥과 메밀전. 예. 기가 막히네. 예. 메밀전 향이 좋다, 향. 아, 히로인입니다, 히로인. 예. 히로인. 예. 히어로. 아, 여자 주인공을 히로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메밀은 약간 여성의 느낌이 나잖아요. 아, 이걸 또 찍으실 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아. 아, 근데 배추가 엄청 아삭아삭해요. 예. 안에 네, 담백한 맛이 안에 나요. 있는 그 채소도 네. 아주 신선한 느낌이 나. 이게 네. 그날 네 들어온 야채로 구우니까 네. 야, 이게 얇게 구워주셔가지고 네. 메밀전은 얇은 게
포인트예요. 얇은데 얇을수록 맛있다 그러죠. 네. 너무 얇은데 끊어지지 않고 네. 아주 제 모양 그대로 입안으로 들어오고 그 안에서의 네. 식감은 고소하고 고향의 맛에다가 채소까지 아삭한 맛이 살아있습니다. 이게 메밀전의 포인트예요. 포인트요. 그렇습니다. 네. 자, 제천에 오면 볼거리가 많은 곳이 바로 제천인데 관광도 하고 전통시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토시장에 오셔야 되고요. 내토시장에 오셔가지고 점심때에 맞춰서 우리 가게 오면 너무 좋아요. 우리 손님들한테,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우리 제천에 오시면 꼭 이거 드시러 오시라고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거예요. 말씀 주세요. 네, 제천에 오시면 내토시장에 꼭 오시고요. 내토시장 입구에 오시면 식당이 있어요. 거기 오면 제천 지역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로 하는 맛있는 오곡밥이 있습니다. 드시러 오세요. 자, 제천의 맛있는 오곡밥. 거기에다가요, 메밀전이 있습니다. 이 어찌 안 먹어볼 수 있겠어요? 안 먹어볼 수 없죠. 반찬이 한두 가지입니까? 몇 개? 12가지에 예. 메인이 하나, 둘, 셋, 네 개. 엄청납니다. 가격까지 저렴하고요. 여러분들, 입안이 풍족해지고 마음까지 행복해집니다. 제천에 오시고 제천에 오시면 내토시장에 오셔서 맛있는 돈솥밥과 메밀전 그리고 맛있는 반찬까지 드시러 만만히 오세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했던가요? 음식 하나하나가 이렇게 맛있는 이곳 배불러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제천 내토시장으로 어서 출발하세요. 정말 네.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영양 가득한 밥을 짭조름한 그 생선들이나 이렇게 먹으면 진짜 네, 제천 내토시장 방문하시면 꼭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보기만 해도 정말 배부른 시간이었고요. 한 끼가 주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지역의 소식까지 정리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제천시 양성평 등 기금 사업 건강한 가족 세우기 교육이 제천시 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충북 청주 강소 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이 청주 그랜드 호텔에서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역사회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이 괴산군 다목적 회관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있습니다. 제9회 보은군 체육회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보은군 스포츠파크에서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이어서 내일 예고입니다.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행복한 아주 특별한 장터 내일 충북 오누른에서 만나봅니다. 고독한 여행가가 해안길 따라 찾아 나선 울산 여행 내일 만나보시고요. 오늘은 후에서는 충북 고령화 가속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충북도청 안창복 청년정책 담당관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선선하게 불면서 여름도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끝자락에 먹으면 좋을 만한 식재료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운을 보강해주는 바로 버섯입니다. 네, 버섯에는 영양소가 참 많이 들어있는데요. 수분도 많이 들어있고요. 저열량 식품이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많고요.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